한국에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 갖춘 사람일수록 겸손의 미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역시도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대에 갑자기 난입해 공연을 무례하게 망친 세계 스타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인공은 얼마 전 내한 공연을 진행 중이었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깨오르기우입니다. 안젤라 깨오르기우는 루마니아의 소프라노 가수인데요. 1990년 프로 데뷔 이후 뉴욕이나 런던, 밀라노 등 유럽과 미국의 여러 오페라 공연에서 주역으로 공연한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공연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의 주역을 맡은 깨오르기우는 상대역 카바라도시 역할의 테너 김재영이 노래하는 동안 갑자기 무대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김재영이 산마가리아 별은 빛나건만을 부른 뒤 계속되는 박수갈채 속에서 같은 곡을 다시 한번 부르자 아리아 뒤에 등장해야 할 깨오르기우가 갑자기 무대에 나와 손을 거세게 흔들면서 시계를 가리키며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연이지 리사이클이 아니다. 나를 존중해달라. 하지만 그때 관객들의 야유가 이어졌고 그걸 본 안젤라 깨오르기우는 내가 뭘 잘못했냐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무대를 벗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페라가 막을 내린 뒤에 커튼콜로도 이어졌는데요. 깨오르기우는 자신이 등장할 순서가 되어서도 나오지 않았으며 무대 가장자리 부분에 잠깐 나타난 뒤 손을 저으며 돌아 나가버렸습니다. 해당 공연을 본 관객들은 감상을 망쳤다며 불만이 폭발했는데요. 오페라 공연에서 앙코르 요청을 받아 노래를 다시 부르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젤라 깨오르기우는 자신의 스케줄이나 컨디션에 지장이 갈까봐 예정대로 진행해야지 왜 앙코르 요청을 받았냐고 항의를 한 것이죠. 결국 그녀는 수많은 관객들의 기분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젤라 깨오르기우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6년 빈 국립오페라에서 열린 토스카 공연에서 카바라도시 역할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앙코르를 요청받아 별은 빛나건만을 다시 부르자 무대에 나오지 않고 분장실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죠. 결국 한국 무대에서의 사건으로 인한 여지는 진행 중인데요. 비슷한 전적이 있는 배우이지만 음악을 중단시키고 상대 배우 차례에 무대에 난입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의 공연을 봐도 유례가 없는 일이며 오랜 경력을 갖추고 있는 깨오르기우는 큰 실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응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며칠이 지나도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한국인으로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해당 사건을 기사로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 무대 뒤에서 항의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무대에 갑자기 난입해 연주를 멈추고 자신을 존중하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공연장의 문화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무례한 태도이다. 한국 관객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런 짓을 하느냐. 등등의 말로 안젤라 깨오르기우에 대해 이야기하며 같은 소프라노인 조수미와 너무 비교된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조수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소프라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모르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요. 세계 3대 소프라노인 마리아 칼라스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평가에 대해서는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류의 자산이라는 찬사 역시 받고 있는데요. 조수미의 안타까운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데뷔 20주년 기념 독창회였는데 공연 직전에 선친의 부고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는데요. 조수미는 즉시 귀국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 공연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바치라고 말했고 조수미는 눈물을 머금으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조수미는 오늘은 제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날 객석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뿐인 부모님이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노래를 듣기 위해 찾아와준 관객들을 위한 조수미와 비교했을 때 안젤라 깨오르기우의 행동은 경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외에 그녀는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공연에서도 무대 매너로서 큰 환호를 받았는데요. 이날
6곡을 부르고 난 뒤 앙코르곡으로 두 곡을 더 관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앙코르곡을 부를 때 조수민은 객석 1열에 앉아있던 남성 관객에게 무대로 올라오라고 손짓했고 조수민은 이 남성 관객을 노래 가사 속 연인처럼 여기며 노래를 이어갔는데요. 즉흥적인 퍼포먼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만이 없었으며 관객 역시 환호를 하는 등 이날 공연은 최고의 공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공연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앙코르곡으로도 이미 훌륭한데 관객을 무대로 불러 퍼포먼스를 한 것은 그녀의 노련함을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면서 조수미의 관록과 무대 매너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안젤라 깨오르기오와 조수미는 같은 소프라노 가수이자 월드클래스이지만 관객을 대하는 자세가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안젤라 깨오르기오의 이번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자기인데 자기가 아닌 다른 배우가 관객들로부터 앵콜 요청받으니 시기질투심에 저런 못난 행동하는 거야.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많은 관객을 기쁘게 했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가짜나 나쁜 것을 보여주어 관객의 박수를 끌어낸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잘해서 나온 박수에 답한 것을 겨우 저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 연출자와 감독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지? 오페라 공연 도중에 앵콜을 받은 거지? 뒷 공연자가 세서플로 하여 바짝 대기 중인데 뭐 하는 거야? 김재형이 잘못했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군요. 그럼 게오르기오식으로 공연을 망치고 관객을 모독해도 된다는 건가요? 잘잘못을 공연 마치고 따지는 건 교내장 기자랑에서조차 상식이 아닐까요? 만약 파바로티가 그랬으면 저렇게 했겠어? 한국이 만만하다 이거지. 과거 명성이 있었다고 지금도 그때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태리 베로나 야외 공연장에서는 청중의 박수가 길어지면 유명 아리아와 듀엣 팬들을 위해 자주 앙코르를 진행하곤 합니다. 자신은 앵콜을 못하고 동료 가수가 받으니 기분 나빴을 법도 하네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페라 중에 앙코르 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영화 보는 도중에 명장면 다시 보기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공연 도중 어떻게 앙코르를 부르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페라 공연에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절대로 비매너가 아니에요. 이걸 모를 리 없는 안젤라 게오르규의 돌발 행동은 질투심이 폭발해서 저지른 유치한 진상으로밖에 안 보여요. 오페라에서 앵콜 요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앵콜 요청 안 하는 게 더 낫긴 해요. 그런데 이 여자도 보기보다 기가 센가 봐요. 오페라 중간에 앙코르로 노래를 더 부르는 건 마치 소트니코바가 피겨 공연 중에 관객한테 손을 흔드는 행위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흐름에서 보면 분명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고 잘못된 게 맞지만 커튼콜 때 다시 내려간 것은 관객에게 매너가 없는 행동이라고 봐야죠. 안젤라의 건방진 행동이 너무 심하네요. 유럽에서는 오페라 도중 앵콜하는 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 본인 아리아를 앵콜해달라고 했으면 저랬을까 싶네요. 게오르기우가 잘못한 게 맞아요. 부디 무대에 서기 전에 겸손과 공감력부터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페라 또한 관객들과 함께하는 자리이며 성악가들은 관객의 환호와 호응이 절대적입니다. 드물긴 해도 관객이 또 해달라고 박수를 끊임없이 하면 오페라 중에도 아리아를 다시 부르기도 해요. 게오르규의 반응이 미성숙한 거예요. 상대 배역 가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당히 아쉬운 행동이죠. 자신의 앵콜을 정중히 거절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동료의 결정인데 자신이 거기에 항의를 하고 앵콜을 망쳤다면 그건 분명히 사과해야 맞는 거예요. 이상으로 안젤라 게오르기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